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. 여학생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조정린 기자입니다. 어제 오전 10시 반쯤 경기도의 한 고교 2학년인 18살 A군이 동급생인 B양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. B양은 얼굴과 목 부위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두 사람은 최근 치러진 학생회장 선거를 두고 사소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집니다.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회장 선거에 낙선한 B양에게 욕설을 했습니다. 이를 본 B양의 친구는 A군에게 위로가 아닌 욕을 하냐며 사과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. 하지만 사흘 뒤 A군은 사과할 일이 있다며 B양을 체육관 앞 복도로 불러낸 뒤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습니다. 경찰에 따르면 A군은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. 전혀 모르는 사이에 정신적인 치료도 받은 적도 있고 좀 상태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. 충동에 의해서 혼자 아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조정린입니다.